오늘도 총알 사이로 죽어라 뛰는 62년생 탐 크루즈 형님. 결국 반군들에게 포위되고 마는데 아군의 지원으로 반군들은 도망가고 간신히 목숨을 건진 닉. 그러나 폭격으로 땅 밑에 구멍이 생기고 이집트의 숨겨진 유물이 드러나고 맙니다. 닉은 동료 벨과 고고학자 제니와 함께 이집트의 유물을 확인하기 위해 지하 깊은 곳으로 향합니다. 가장 깊숙한 곳에 다다른 일행 앞에 보인 것은 수은으로 가득 찬 우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유물들로 가득했는데 그곳은 단순한 무덤이 아니었죠. 그런 제니의 말에 더욱 호기심이 생긴 닉. 궁금한 건 바로 해결해야 직성이 풀리는 닉은 다짜고짜 우물 안에 잠겨있는 것을 꺼내어 보려 합니다. 수은 감옥에서 나온 커다란 광과 함께 거미떼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고 난리 속에 닉은 관짝과 눈이 맞는 순간 환영을 보게 되는데 환영 속에 그녀에게 매료되어 정신줄을 내려놓은 닉. Nick. Do it. 닉과 일행들은 관짝과 함께 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비행기로 이동합니다. 그러나 거미에 물린 베일의 몸 상태가 영 좋아 보이지 않는데 결국 눈이 돌아간 베일. 아직도 환영 속에 그녀가 아른거리는 닉은 또다시 환영을 보게 되고 한편 눈이 돌아간 베일은 관짝을 열려고 하는데 결국 사고를 치고 맙니다. 거미에 물려 저주에 걸린 베일은 그렇게 쓰러지고 그 순간 비행기가 무언가로부터 공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비행기를 향해 날아들은 까마귀떼. 결국 비행기는 추락하기 시작하고 낙하산 낼 여유조차 없이 지상으로 곤두박질치고 마는데 제니만을 살린 채 닉은 그렇게 가고 맙니다. We need your help identifying the bodies. 그러나 쉽게 죽을 탐 크루즈 형님이 아니었죠. Oh my god. Oh. 한편 추락한 비행기를 수습 중인 경찰들. One body found, no obvious signs of life. Casualty confirmed deceased. 비행기 추락으로 인해 미라의 관짝이 열리고 관 안의 내용물은 밖으로 나와 있었죠. What the hell?
You better come and look. Alan? Alan! (남자의) 전기를 빨아먹으며 생명을 되찾아가는 미이라. 닉과 제니는 관짝을 찾기 위해 비행기 추락 현장으로 향하는데 아무 흔적 없던 그곳에서 생기를 되찾은 미이라를 보게 되고 환영에 정신줄 놓은 닉이 정신을 차린 곳은 고요한 성당 아니었습니다. 결국 붙잡혀버린 닉. 숨겨진 단검으로 미이라의 재물이 되려는 순간 단검에 달려있어야 할 보석이 없었죠. 제니! Run! 미이라에게서 멀리 도망치려는 닉과 제니. 그러나 언데드 때문에 도망가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미이라에게 본때를 보여주려는 닉. 그때 어디선가 나타난 무리들로 인해 미이라는 제압당하고 맙니다. 닉이 정신을 차린 곳에는 이상하게 생긴 것들이 넘쳐났고 미이라 또한 그곳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악의 존재를 찾아내 관리하는 프로디지움이라는 비밀 집단이었죠. 미이라의 정체는 고대 이집트 파라오 왕의 유일한 자식인 아마네트 공주였습니다. 왕국이 자신의 것이 될 거라 생각한 공주였지만 파라오 왕에게서 아들이 태어나고 말았죠. 권력의 눈이 먼 아마네트 공주는 힘으로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죽음의 신 세트와 어둠의 계약을 맺고 맙니다. 힘을 얻는 대신 세트에게 인간의 신체를 제물로 바치기로 한 공주. 그렇게 공주는 자신의 아버지와 아버지의 갓난 아기를 죽이고 인간의 육체를 세트에게 바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계획은 살아남은 사제들에 의해 저지당해버리고 산채로 미이라가 되어 깊은 어둠 속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그런 미이라를 수은 감옥에서 꺼내준 닉은 미이라의 저주에 빠져버린 채 죽음의 신 세트에게 바쳐질 운명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였죠. So where does that leave me? This is not some common cold you have. You have been selected, and we are the only ones who can rectify that. Sif Papayech, a living god. 한편 숨겨져 있던 십자군의 무덤이 발견되는데. I think I found something. 그 무덤 안에서 단검의 보석이 발견되고 맙니다. You said you could cure me of it, so let's do it, Doc. Mr. Morton, these things are... Me pane, chernashine, me pane, chernashine, me pane. 잠들어 있던 보석의 존재를 느낀 미이라는 속박을 벗어나 단검과 보석을 되찾으려 합니다. Did you just shut down the mercury?
방검과 보석 그리고 산 재물인 닉이 눈앞에 들어온 미이라. 미이라의 저주로 십자군의 해골들은 언데드 군단이 되어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재물인 닉 또한 언데드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단검을 손에 얻은 미이라. 이제 남은 건 죽음의 신을 깨울 닉의 신체뿐이었죠. 제니를 믿기로 닉을 유인하는 미이라. 닉은 제니를 구하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쫓아가 봅니다. 그러나 닉은 언데드에게 붙잡혀 숨을 거둔 제니의 시체와 마주하고 맙니다. She was always doomed to blame yourself. 임무를 다한 저주받은 언데드들은 사라지고 닉 앞을 태연하게 걸어오는 미이라. Come to me. 미이라 앞에서 닉은 한없이 약하디 약한 인간일 뿐이었죠. But it's over. I'm sorry. It's not me. 순간의 손재주로 단검을 빼앗은 닉은 보석을 파괴하려 하는데, Wait! A living god over death. Give it to me. 신이 될 수 있다는 미이라의 말에 닉은 스스로 재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결국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가 되어버린 닉. 그러나 죽은 제니의 시신을 본 닉은 이성을 되찾고 마는데, 단번에 미이라의 음기를 빨기 시작합니다. 죽음의 신이 된 닉은 죽음에서부터 제니의 영혼을 되살려냅니다.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가 되어버린 닉은
제니를 살리고 사람들을 피해 그곳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영화 미이라는 메이저 히어로의 판권이 없던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야무지게 기획한 다크 유니버스 세계관의 시작을 알리는 영화였습니다. 세계관의 캐릭터로는 드라큘라, 그리고 지킬박사와 하이드, 프랑켄슈타인과 투명인간, 늑대인간 등 고전적인 캐릭터들로 세계관을 구성했지만 첫 스타트를 끄는 이 영화 미이라의 실패로 기존 제작 예정이었던 영화들도 연기 또는 전면 재수정되면서 다크 유니버스를 보기는 힘들 것 같아 보이네요. 제대로만 되었다면 조니 뎁의 투명인간과 스칼렛 요한슨의 블랙 라군을 볼 수 있을 뻔했을 텐데 세계관의 캐릭터들은 모두 매력 있는 캐릭터기에 다시 한번 제대로 각잡고 다크 유니버스를 제작했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는 영화 미이라 소개해드리며 저는 다음 영화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영조이었습니다.